야, 아니 근데 이번 추석에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였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지금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뭐 디올백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최근에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명절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가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마포대교에 거의 그 김정은 현지 지도 가듯이 저러고 다니고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봉사활동하는 모습 또 내지는 연휴 기간에는 뭐 편의점을 새벽에 돌아다니는 모습 경호원들 거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많이 좀 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 도대체 저 멘탈리티 뭡니까? 내가 이런 유사 사례를 또 중국 고전을 다 뒤진 거 아니야? 아, 요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유사 사례를 있습니까? 어. 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다 찾아본 게야. 네. 어, 그랬는데 한동안 뭐 김건희 여사가 저기 뭐 정치권에서 측천무후의 비유를 하던데 예. 그건 너무 잘못된 비유예요. 아 비유가 잘못됐다. 네, 너무 잘못된 비유예요. 어허. 우선 측천무후는 중국 2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야. 어, 그렇죠. 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예. 그때 신라가 선덕여왕이야. 아 선덕여왕. 어. 예. 그다음에 그때 일본의 유일한 왕이 여성이야. 오. 그래서 한중일이 똑같이 여성이 지배하던 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식이고 예. 이때가 전부 태평성대야. 아. 어. 세 나라 다. 어. 다 태평성대. 아, 오. 당나라 측천무후하면은 예. 오늘날 시진핑이 왜 저 하나의 중국 얘기하냐? 중화 중국몽. 그 모델이 당나라예요. 야. 그때 당현종의 정관의 치. 어, 이러고 그게 끝나고 그다음에 측천무후 시대가 열렸는데 예. 이때 정치는 너무 좋았어요. 어허, 태평성대로. 그러다, 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비국으로 갔지. 예. 그런데 이런 공식적 황제로 등극한 측천무후 그리고 두 번을 또 황제로 등극해 아들한테 물려줬다 다시 뺏어. 아, 뺏어서. 어, 그래서 두 번. 뺏는구나. 어, 두 번. 그래서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면 안 돼. 예. 그 정확하게 그 맞는 케이스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아~ 찾았어. 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명절에 어. 그 바쁘신데. 어. 와. 아니 이거를 이제 원출처를 밝히자면은 예. 한국 사마천 학회의 그 학회장을 하는 김영수 교수의 저서 간신론에서 찾았지. 아, 비슷한 사례로. 예. 간신. 어. 예. 그러니까 그. 동한 시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제 그 국운이 쇠해가지고 예. 그래서 왜 조조 유비 송건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어, 그런데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쇠해서 온갖 변태와 엽기가 정치를 지배하던 예. 썩은 시체의 구더기가 버글버글하던 시대. 어허. 큰 간신이 있으면 그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아. 뭐 그랬는데 그 수많은 엽기 간신들 중에서도 예. 오늘날 세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부 관신이 있었어. 부부 관신. 네. 여기밖에 없어. 이거는 중국 역사에 통틀어 이거 하나인데. 예. 양기라는 그 한 나라의 대장군이면서 권력을 전횡한 관신 양기와 예. 그 부인 손수양. 손수. 손수. 어. 양기 손수. 양기 손수. 오. 근데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은 둘이 노출 경쟁을 벌리는데. 오. 그러니까. 예컨대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때 15사단을 찾아가.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자다가 봉창 뜯는지 전투식량 얘기를 막 해. 예, 예 뜬금없는 소리 하죠. 어. 예. 그러니까 나도 한 칼 있어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 장애아동 복지센터를 가. 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예. 아니 부부가 같이 가면 안 돼? 어... 이왕 뭐 노출되는 거? 근데 보통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각자의 PI. 각자의 프레지덴셜 아이덴티티로 간다 이거요. 각자 간다. 이게 양기 부부야. 오, 양기네도 이렇게 각자 다녔나요? 어, 양기는 각자인데 노출 경쟁을 서로 해. 그랬는데 이게 비슷하네요 지금 윤석열 부부랑. 어, 그러다 보니까 양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각을 짓는 걸 좋아하고 예. 온갖 사치와 방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먹는데 부인이 나는 왜 못 먹어 해서.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양기가 큰 저택을 지니까 예. 그 맞은편에다 내꺼 두죠. 이렇게 와. 남편을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부부지간의 시기 질투래요. 어.
그러다가 그 백성은 그래서 도탄의 이중으로 도탄에 빠지는 건데. 예. 근데 이 양기가 이 마누라 손수를 좀 두려워했다고. 그것도 비슷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소름이 끼치더라 이거. 그런데 이 손수가 빼어난 미인이야. 완전히 경국지색. 이라고. 그 요염한 자태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이게 그거는 좀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 뭐 개인마다 평가가 다르지. 아니 그런데 그 근거가 그 오늘날까지도 그 화장법이 전래되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손수의 화장법이? 화장법. 다섯 가지 화장법. 어떤 화장법이 있죠? 첫째 숨이 근심에 잠긴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눈썹을 가늘게 그리며 꺾어준다. 꺾어준다. 두 번째 제장. 눈 밑을 칠해서 마치 울고 난 듯한 우수에 젖은 표정을 연출해낸다. 약간 슬픈 모드. 탐하게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게 해서 여자의 몸가짐이 다소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네 번째. 전려복. 겉에 허리를 요란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간다. 우치소. 웃을 때 이가 약간 아픈 것처럼 상을 약간 찡그리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뭐 스케일 같은 건가 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장안의 여자들이 다 따라해. 그러는데 심지어 치장 도구 그 화장 도구하는 뭐 평상병치 비책 협관 절상건 옹신선 호미단의 이런 것들은 이 옷과 장신구인데 오늘날까지도. 그 전래되니 이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노출과 패션과 그 유행의 아이콘이 어느 정도였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인플루언서 같은 거예요. 인플루언서 막 영향 주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권력의 얼굴을 얹고 권력까지.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볼짝시면 그 순천만 대정원에 갔을 때는 머리를 뒤로 길게 늘어뜨리면서 보는 그 우수의 젖은 이런 거. 또 저기 그 저 마포대교에서 어디를 가리킬 때는 마포대교 뭐 올림픽 사격 선수 금메달 딴 분이 온 것처럼 보이는 다른 이미지죠 그때랑 완전히 이제 다른 이미지 확연히 다른 여기 이제 순천만 정원 사진이고 순천만 정원 저 사진 있고 뒤로 이렇게 고개 젖히는 사진 저거 대통령실 봉황 그렇지 있고 진짜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다음에 요거랑 마포대교는 너무 대조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 컨셉 그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 금메달 딴 그 사격 선수한테 영화에 출연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컨셉이 된다고 이게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저 외국의 복지기관 방문해서 그 오드리 헵번 컨셉 이때는 이제 어떤 그 도덕심을 자극하는 이러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손수의 연출이 이제 그 권력과 연결된 어떤 그 과시욕에서 비롯된 유행 창출인데 다행히 한국 사회에선 김건희 여사를 따라하는 여자는 별로 없어. 별로 없죠. 따라하면 큰일 나죠.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지에다가 이제 권력을 여긴 탑재를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좀 과거 양기와 손수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또 눈에 보이는 건 다 해먹어야 돼. 해먹어야 돼요? 뭐 저기 관저공사는 21g 주고 또 뭐 양평고속도로는 어떻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런 나의 권력 행사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는 끊임없는 상상에 빠져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이야기에 아주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김영수 교수의 간신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간신전. 그래서 내가 비슷한 사례를 자꾸 찾다가 찾은 게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또 이걸 다 찾으셨습니까? 그런 말들을 요새 말로는 도레올님이 말씀하셨는데 끼부리고 있네라는. 끼부리고 요새 말로는 끼부리고 있네.